코스피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장으로 마감이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아침장에 갭상으로 주가가 튀길래 저희 카페에서 전부 다 수익 실현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었죠.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에서 전업 투자를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이번 주가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되고 있는데 전업 투자하면서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연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는 뭐 오늘 넣어서 거의 1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뭐 1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님들 전업투자 수익률 오늘 올라온 것대로 먼저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에 오리님이 주식 전업투자 수익률 해가지고 늦게 올리는 바람에 오늘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만 먹자라는 마음으로 진입 들어와라. 자, 미운 오리님, 자, 3.7%. 0.7, 1.4, 0.39, 0.21, 0.39 이렇게 수익이 나서 1.7%, 0.59%. 자, 오늘 새 일을 이제 이 오리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음으로든 양으로든 너를 도와줄 테니 직장 생활을 다시 해라 해서 요새 일을 찾아서 나갔고요. 집사람한테 이제 대신 거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서로 도와주어야죠. 자, 새 일을 적응하느라 솔직히 신경을 좀 못 썼다. 제조업 현장은 저녁이 6시라 뭐라고 하면 매번 늦습니다. 자, 오늘 방장님이 혼냈다고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매매를 했다라는 이야기. 제가 어제 이 오리님 와이프한테 정신 차려야지, 그래야지 제기를 할 거 아니냐. 어제 제가 호되게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투자해라.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는 시장이다. 자, 전쟁터에 나왔는데 넋놓고 있으면 총알받이밖에 더 되는가? 정신 차리고 장을 똑바로 쳐다보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라. 어제 제가 좀 나무랜 적이 있습니다. 자, 훗날 이 고생이 언젠가 너희들한테 행복으로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혼낸 것이 아니다.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내가 교육할 때는 다들 무섭다고 하는데 진심은 아닌 거 알았지? 하면서, 자, 교육은 무섭게 해야 너희들이 살아남는다. 이곳이 어떤 것이냐? 전쟁터다. 라고 제가 글을 썼고요. 아무튼 이 친구가 지금 이제 희망이 보인다. 저랑 전업 투자한 지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데요. 단 하루도 손실 없이 계속 수익이 나고 지금 자본금 몇백만 원밖에 없어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음으로 양으로 도와드린다. 도와준다 약속을 해서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쁨님 수익률, 오늘 수익률 한번 볼까요? 자, 오늘도 기쁨님이 40만 2,700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40만 2,700원, 그 다음에 31만 4,000원. 그리고 이제 장중에 매수한 게 지금 손실 중이라서 내일 장에 수익이 날 것이다. 자, 오늘도 장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손절 없이 버티자고 생각했고 내일 매매해서 수익률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 리딩해 주신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아침장에 갭상을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하루 종일. 자, 하락을 했으니 수익 내기가 힘들죠. 힘듭니다. 그런데도 제가 적재적소에 매수 신호를 보내가지고 두 번 진입 들어가서 40만원, 31만원
해가지고 77만 원 가까이 수익이 지금 났습니다. 자, 이 기쁨님은요, 매일 이야기하지만 지금 50대 초고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 벌써 오늘까지 합해서 아마 1800만 원을 넘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자, 해욤님인데요. 자, 해욤님도 지금 매일 수익률 올라오죠. 지금 30대 중반, 지금 여성분이고요. 자, 10만 8천 원, 그 다음에 8만 1,500 원 해가지고 어려운 장인데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수익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더 오르네요. 히히히히. 종가에 올라서 캡처한 거 수익 올립니다. 19만 191원. 정확히 191원입니다. 라고. 이 해엄님이 좀 아쉬워요. 자, 어제장에도, 자, 여성 직장인인데, 주식을, 방송을 좀 듣는 입장이다가 보니까, 팀장님한테 불려갔답니다. 너 뭐 하는 거니? 이러고서. 그래서 어제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좀 혼돈 났다. 라는 이야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어제는 아침장에 잠시 수익 내고 오후장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자, 오늘장에도 아침에 바로 평상시 같으면 이제 9시 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침장에 수익을 했으면 오늘 수익이 더 많이 났을 텐데 아침장에 못 들어오고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뭐 오늘 19만원 수익이 났고요. 아무튼 매일 직장생활 하면서 이 정도 벌면 대박입니다. 자, 이제 다음 분. 자, 큰손님 가정주부입니다. 자, 아들만 셋 가지고 있는 우리 큰손님. 아들만 셋 갖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67,800원. 하나는 어제 바닥에서 매수해 준 거 오늘 매도해서 수익이 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아침 매수 진입 구간이다 라고 하신 타이밍에 들어가서 수익 청산해서 57,460원, 3.12%의 수익을 아주 크게 냈네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목소리 듣고 경직될 수 있으니 놀라지 마라. 저는 오래 듣다가 보니까 다정한 목소리로 들립니다. 방송소 오늘 고점 타이밍 가르쳐 주셔서 듣다 보니 진입이 쉬워지실 거다. 자, 해엄님이 세상에 다정한 목소리. 다정한 목소리. 뭐 다정하죠. 뭐 다 듣기 나름 아닙니까. 자, 근서님이 오늘 이제 장중에 12만원 정도 수익이 나서 가정주부니까 12만원 수익 나면은 뭐 많이 난 거죠. 적게 나는 날은 뭐 한 3만원, 5만원 이렇게 수익 나는데 오늘은 12만원 수익 나서 애들 들어오기 전에, 애들 학교 끝나고 들어오기 전에 붕어빵이나 오늘 좀 많이 사다 놓고 애들 먹여야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번 거에서 붕어빵을 뭐 한 만원어치 정도는 아마 샀을 것 같습니다. 자, 큰선아님 수익 축하하고요. 이렇게 가정주부도 매일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암지님인데요. 암지님은 수익 구간이 오늘이 아니고요. 수익 구간이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수익이 난 건데 오늘 이제 수익 올렸어요. 자, 이 친구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가 거의 다 70-80%가 다 이 암지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수익이 났는데 지금 한참 시합 중이거든요. 그래서 너 왜 요새 안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저께 저한테 지금 시합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 쇼트트랙 시합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요. 26만원 5.75% 한 이제 홀딩 해가지고 5.75% 수익이 났는데 자본금이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은데 이게 바쁘다가 보니까
바쁘다가 보니까 그냥 조금밖에 매수를 못한 거죠. 지금 한참 시합 중이라서. 뭐 아쉬운 대로 5.75% 홀딩 해가지고 26만원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요. 자, 분할 매수 생각으로 소량 진입했는데 다음날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더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일 때문에 욕심 안 내고, 일이라는 거는 지금 시합입니다. 자기 제자들이 지금 시합 나가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주식거래 하면서 말이야, 돈이나 벌고 말이야. 지금 평창 올림픽 이번에 쇼트트랙에서 제자들이 무더기로 뭐 거의 뭐 한 80% 이상이 다 금메달 리스트가 이 암진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욕심 안 내고 시합 중에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26만원. 자, 5%대 축하드립니다. 이럴 땐 물량이 적은 게 아쉽다. 우와, 5% 수익 축하드립니다. 5%면 대단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암진님, 자, 지금 이제 오늘 잠시 들어왔어요. 오늘 잠시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서 시합이 뭐 거의 다 끝났는지 아까 장중에 잠깐 들어왔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자겠습니다 그러고서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추가로 투자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이제 우주님 매일 수익 내고 있는 60 중반된 우리 노친네 형님 수익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대박, 그저께도 대박, 뭐 한 3일 전에가 한 340만원 먹었죠. 한번 되게 한번 먹더니 조금 몸을 살이나 오늘은 그래도 31만원, 어제도 뭐 한 60만원 40몇만원인가 수익 났죠. 자, 연일 매일 수익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하기만 합니다. 내일이 또 기대가 됩니다. 회원님들 모두 파이팅. 태양방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큰소라님이 주 5일장인 게 너무 아쉽겠다. 매일 돈 버니까. 당연하죠. 형님 오늘도 성토하셨소. 직장 땜시 오늘도 댓글 한번 못 쓰더만 그리 바쁘요. 제가 이분이 저기 뭐야 지금 목포에서 사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냥 전라도 말씨로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소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자, 우진님 직장생활 하시면서, 자 오늘도요, 오늘도 아침장에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매수 들어간 거 오늘 아침장에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니 무조건 아침장에 끊어라 그렇게 해서 31만원 수익금 그냥 바로 그냥 직장생활 한 겁니다. 오후 한 2시쯤 잠시 빼꼼 들어왔는데요.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장을 위해 가지고 매수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중에 한번 잠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는데요. 저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아무튼 오늘 추가로 31만 3,300원의 수익을 냈고요. 자, 오늘은 회원님들이 수익률을 좀 일찍 올려줘서 수익률을 지금 다 공개를 했고요. 아직도 몇 분은 지금 수익률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제가 별도로 수익률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시황 분석을 해 드릴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코스피 2008 땡땡땡이 오늘의 강력한 저항대다 라고 제가 어제 동영상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오늘 이제 아침장에 거기를 때려 맞고 주가가 바로 급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는 전부 다 아침장에 시초가 때 그냥 바로 5분 내로 다 수익 실현했고요.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아침에 갭상으로 딱 칠 때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야 오늘 고점이 얼마니까 이 금액대가 오면 무조건 수익 실현해라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이 우주님이 아침장에 제 방송 이야기 듣고 바로 수익 실현한 거고요. 혜엽님은 뭐 직장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어제
주차하다 걸려가지고 팀장님한테 걸려서 혼나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오늘 적은 겁니다. 자, 기쁨님은 수익 실현했고요. 자, 이렇게 큰손님도 아침장에 바로 수익 실현했고, 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당일 고점하고 저점을 다 찍어드립니다. 다 찍어드리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 오늘 계속 하락장에 있잖아요. 코스닥은 뭐 오후 3시까지 아침장에 갭상으로 쳐가지고 오후 3시까지 계속 하락하게 했기 때문에 수익 내기 힘들죠. 수익 내기 힘듭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바닥을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어제 제가 그 코스피 말씀드렸죠. 어제 2008이라고 그랬네요. 2008 땡땡땡이 강력한 매물벽이다. 그래서 거기를 아침에 때려맞고 주가가 밀린 거거든요. 당연하게 매수 구간입니다. 오늘은 하락하면은요 무조건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뉴스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수지 흑자 그늘과 증시의 발목을 잡는 정부의 정책 워낙 강세 수출주의 악순환이 되나. 이게 이런 포스트를 이거 왜 지금 오늘 같은 날 뭐하러 씁니까? 이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뉴스를 뭐하러 냈을까요? 이거 들으면 개미들 올라타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협상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다. 무슨 무역협상 기대감은 뭐 매일 나와. 올라가면 무역협상 기대감, 떨어지면 무역협상이 뭐 지지부진하다 이래가지고 하락했다고 그러고, 이런 거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자,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경상수지 흑자를 반겨왔다며, 그러나 이번에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가 반가운 사실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런 글을 왜 굳이 오늘 같은 날 이런 포스트를 제공을 하는가. 참,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믿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다 올라옵니다. 때가 되면 다 올라온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미국 중간 선거 기대감에 코스피 상승 마감했다. 오늘이 이제 아침장에 갭상으로 쳐가지고 주가가 다 밀렸잖아요. 자, 밀렸는데 그때는 뭐 미국 중간 선거가 뭐 악재가 터져가지고 밀렸나요? 당연하게 오늘 고점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오늘 고점이 얼마다? 여기가 2008 땡땡이 굉장히 중대한 매물벽이다라고 제가 어제 동영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때려맞고 밀린 거예요. 그래서 하락한 거지. 자, 하락을 했는데 오늘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도는 구간 안에요. 이 구간은 2067가량은요 무조건 매수 구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주가가 끌고 올라온 거지. 무슨 미국 중간선거 기대감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1억 원, 1775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이 1719억 순매수했다. 오늘 매수한 이 개미들은요 똑똑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하게 매수 구간이지. 자, 코스닥은 이제 장 막판에 3시서부터 막 끌고 올라왔잖아요. 3시서부터 아침장에 갭상으로 쳐가지고 저희는 전부 다 팔아먹었다 그랬죠.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왼종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오후장 12시 반, 1시 넘어서부터 주가가 막 급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오늘 왜 갭상을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했는가? 자, 이런 거 여기 보면 또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 뭐 하락했다 이러고서. 당연하게 하락장이에요. 아침장에는 코스닥이.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걸 아시고서 투자를. 이 주식시장에, 금융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고, 오늘 이제 오후장에 3시에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쳤잖아요. 그 구간은 3시에는요, 무조건 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치면서 그나마 음봉의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온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미국 중간선거 때문에 움츠러든 한국 증시 들쭉날쭉 장세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선거를 앞두고 코스피가 상승 마감,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주가는 장중 내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미국 중간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하게 아침장에는 고점이기 때문에 때려맞고 밀린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 여기서는 뭐 무역전쟁 때문에 뭐 이랬다고 그러고, 여기 중간선거를 앞두고 막어뭐 혼란스러워가지고 빠졌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뭐 별다른 이야기 없네요. 자, 별다른 이야기 없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 이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게 1963년도에 도입된 증권거래세가 71년대 한 차례 폐지됐다가 78년대에 다시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는 쪽으로 잡아야 될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일단 개미들한테는 좋은 호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종착점이 다가오죠. 자, 역사를 보시면 압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역사를 보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역사는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자, 그런 걸잘 아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인데요.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은 잘 지키셔서 수익률이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위험 대응을, 반대매매로 딸라당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끊으면서 위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살아남으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저희 카페 회원들은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지금 한 달째 매일 전업투자에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셔서 앞으로는 전업투자를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자, 이 전업투자는요, 평생 직장입니다. 평생 직장. 한 번만 제대로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 평생 뽑아먹을 지식이고, 이 시장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직장이 될수 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금융을 여러분들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은 매일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만나셔서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